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우리 진격의 공주님 오늘은 과연 어디까지 또 넘어가실지 한번 기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또 저를 어디 벼랑 끝까지 모르시려고. 뭐 저희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혼자 가신 거지. 그럼. 네. 대부분 자가 발전한 거지 뭐. 우리는 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예. 자, 오늘은 또 어떻게 우리 채팅창을 또 폭발시켜 주실지 한번. 내가 보니까 오늘은 이제 저기 밖으로 가는구만. 보니까 이제 본연의 업무로. 그러니까. 근데 자, 요즘에 네. 뉴스가 진짜 많아요. 그렇죠. 예,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뉴스가 많은가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네. 요새 주식시장이 워낙 화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 사이에서도 막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야, 왜 경쟁사들은 다 올라가는데 우리는 뭐 이래?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자기네 주식이 좀 저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뭔가 호재성 정보가 자기 있으면 자꾸 알릴라 그래요. 그리고서 또 이렇게 약간의 오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좀 괜찮은 오보다 그럼 부인을 잘 안 합니다. 아, 부인을 안 해. 주가에 긍정적이다 싶으면 그냥 아주 사기 아닌 이상은. 네. 뭐. 근데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게 힘든 게 네. 이게 기사를 쓰려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이게 크로스 체크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이거를 쓰잖아요. 근데 네. 부인도 안 하는데 크로스 체크는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기사를 못 쓰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다른 언론에게 나오면은 야, 님 뭐냐? 너 그때 뭐 그거 안다 그러더니 왜 안 썼냐? 그럼 또 혼나고. 또 데스크가 또 혼내죠. 그러니까 뭐 데스크도 혼내고 뭐 이렇게 뭐 너는 뭐 하는 거냐? 왜 이렇게 소심하냐? 뭐 이러면은 아니 뭐 내가 소심한 건가 다른 사람이 용감한 건가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그게 근데 사실 그 최근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네. 신사업들이 재편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자차 산업혁명에 뭐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게 이 중에 한국의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앞으로 발전하는 산업 쪽에.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 글로벌하게 얽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글로벌 네네. 뉴스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죠. 예, 그럼 뭐 전기차, 5G, 뭐 반도체 여기다가 뭐 시크리컬 사업이라고 불리는 이 좀 그 사이클 있는 사업들에도 뭐 정유화학, 철강 네. 여기 되게 고루하다고 봤는데 근데 그 중에 그러면 좀 아닌데 보도 나왔다가 그냥 뭉개고 가만히 있는 회사들이 있다는 거군요. 하다못해 현대차, 애플카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초기 논의라 뭐 확정된 건 없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다음엔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언론끼리 서로 주고 받아요. 한국에서 쓰면 미국에서 받고, 외국에서 쓰면 한국에서 받고 해서 하나씩 얹어갖고 애플카는 현대차가 2024년에 뭐 차를 내놓을 거고요. 올해 1분기에 계약을 맺을 겁니다. 이걸로 이미 그냥 뭐 그냥 결정이 돼버렸어요. 회사 쪽에서 아무 얘기가 없는데 언론들끼리? 예. 그러니까 그게 한국 언론에서 이렇게 쓰면은 외신에서 그걸 인용해가지고 거기다 하나 더 얹고 에이. 그러면 외국에서 쓰면 그거 봐라 외국에서도 인정하지 않았냐 외국에서 언론은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그걸 순환참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환참조 예. 순환참조 그럼 저한테 이렇게 막 얘기를 해서 너는 현대차 출입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 아니 나온 게 없는데 여기서 진행될 내용이 앞으로도 당분간 없을 것 같은데 뭐 나보고 그러면 어떡하냐 뭐 약간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철강이나 정유화학 되게 고르다고 보실 텐데 지금 원자재 가격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철강 정유화학 지금 뭐 다 날라가고 지금 완전히 뉴스가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뭐 사실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증시 격언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루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근데 뉴스가 나올 때가 되면 또 오히려 좀 늦어요. 네. 그리고 뭐 뉴스도 사실 그런 요새는 좀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 메리츠 주시대학 요새 하고 계신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보다가 이경수 센터장님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뉴스라든지 뭔가 사안이 발생을 하면은 그거를 좀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시나리오를 쓰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 나의 어떤 이거가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은 이렇게 돼서 누가 이익을 보게 될 거야라는 시나리오가 시장에서 좀 인정을 받으면 좀 잘 된다라는 네. 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까지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루머가 있으면은 그거를 좀 합리적으로 상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자기 위주로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하라는 거지. 예, 예. 그러니까 뭐 시장이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시나리오를 네. 한번 써봐라 막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지금은 굉장히 좀 중요해진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글로벌하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의 이야기도 꽤 많이 돌아다니는데 네. 아직까지 그걸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에 비해서 루머는 굉장히 많이 표출할 그 유인이 생기고 네. 그리고 투자자라는 분들이 대부분 이게 뭐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 회사에 소속돼 있잖아요. 네. 그럼 자기 업계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들을 꽤 다들 알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게 설사 그냥 소문이라 그래도. 네네. 그리고 SNS를 통해서 그게 굉장히 많이 퍼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그런 루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오늘 그 말 얘기를 제가 좀 드리는 이유가 오늘 주제가 OTT 디즈니 플러스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네. 이 얘기도 오히려 제가 오늘 좀 늦게 들고 왔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그 전에 뭐 몇 주 동안 계속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디즈니 플러스가 진출을 하게 되면은 뭐 어떤 그 제작사들이 뭐 디즈니 플러스에다가 콘텐츠 공급을 하게 될 거다. 네, 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는데 사실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들리길래 확인은 좀 어렵고 디즈니 플러스가 진출하는 건 맞으니까 어느 정도 얘기는 된다 싶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주가는 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콘텐츠 제작사들. 예. 근데 어쨌든 디즈니 얘기에 이어서 나올 만한 뉴스들이 쭉쭉쭉쭉 있을 텐데 네. 그중에 오늘 뭐 제목은 통신사로 하나 뽑으셨을 텐데 저는 오히려 그 제작사들 쪽을 좀 더 눈여겨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네. 디즈니 플러스가 한 6월쯤 이나 뭐 6월이나 9월 그 안에 나오려는 것 같아요. 원래 한 3월 달쯤 얘기 나온다고 했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면 이렇게 얘기가 좀 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통신사들이 이제 손을 잡기 위해서 뭔가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KT하고 그 LG유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뭐 얘기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뭐 기사로 뭐 쓰거나 그런데 그런 넷플릭스가 들어올 때도 그렇고 그런 그 큰 그 OTT 서비스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왜 SKT는 항상 그 대상에서 빠집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것도 희한하더라고. 1등인데. 네, 이게 그 통신사들이 대부분 ITTV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게 ITTV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데가 OTT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OTT는 이제 기존의 케이블망이나 인터넷망이 아니라 오버 더 탑 셋톱박스가 없이 들어오겠다는 게 OTT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OTT 뭐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거 많이 보니까 케이블을 다 끊어버려요. 안 본다고 지상파 안 보고 케이블 안 보고 그래서 네. 이거를 코드 커팅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IPTV나 케이블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OTT는 굉장히 무서운 경쟁자자 도전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을 잡는 게 그렇게 뭐에 그 OTT라는 게 손을 잡으면 그게 되잖아요. 셋톱박스에 네. 내가 리모컨으로 이렇게 누르면 넷플릭스 나오면 이렇게 눌러서 셋톱박스로 OTT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IPTV 입장에서는 자기 시장을 내주는 거예요. OTT한테. 아. 그리고 그렇죠. 자기네 망을 자기네가 깔았는데 OTT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데이터 사용량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망을 기껏 깔았는데 걔네가 데이터를 너무 많이 써요. 아, 그것도 공짜로. 예. 그래서 이게 사실 뭐 SK 같은 경우는 이제 브로드밴드를 중심으로 해서 넷플릭스랑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망사용료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넷플릭스가 해외에 진출할 때 주로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 약한 고리를 공략하라. 그러니까 이게 케이블 사업자들에서 1등, 2등, 3등이 경쟁을 하고 있으면 네. 1등 입장에서는 이 시장을 굉장히 지켜야 되는 게 있지만 그렇죠. 3등 입장에서는 점유율을 그러니까 어차피 뺏기고 어차피 1등한테 밀리는 거. 아, 그래서 LG 유플러스랑 한 거구나. 그러니까 보통 그런 전략을 써요. 그래서 LG 유플러스랑 저는 이제 넷플릭스를 보는데 예. LG 뭐 이게 영화 보려고 그러면 LG 유플러스에서 뭐 있잖아요. 예, 예. 보통 유료잖아요. 예. 그럼 이제 넷플릭스에서 먼저 검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있으면 넷플릭스로 보고 네, 없으면 LG 없으면 LG 플러스 가고 나쁘지 않네. 근데 내가 볼 때 나 경우에는 넷플릭스에 없는 영화가 너무 많아. 없는 경우 많죠. 아 너무 많아. 그래서 넷플릭스 디즈니 들어오면
이제 생각해 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네. 이게 OTT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OTT의 약점이 그 오버 더 탑이니까 셋톱박스가 네.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셋톱박스가 있는 업체들이 오히려 OTT를 그 안으로 불러들여 주는 거니까. 근데 이게 분명히 제살 깎아먹기라는 걸 뻔히 아는데 네. 3등 사업자 입장에서는 뭐 1등이 되지 못할 바에야 그렇죠. 뭐 어차피 나야 점유율만 늘리면 되는 거지 뭐 이 시장을 지키는 건 내 책무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LG 플러스가 재미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셋톱박스에서도 리모컨 눌러서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입자가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보니까 아, 그렇다면 나도 그러면서 이렇게 KT도 이제 거기 또 넷플릭스를 받아들이게 됐고 그리고 이제 디즈니가 들어온다 그랬더니 이제 완전히 반대로 돼버렸어요. 가불이. 예전에는 우리가 이거 받아줄게 뭐 내가 3등이니까 아쉽지만 받아줄게가 됐는데 오히려 이제 디즈니한테 가서 우리 거에다 좀 넣어주면 안 되냐? 야, 우리랑만 하자. 가불이 바뀌어 버리는 상황이 돼버려서. 아, 그래. 이게 되게 안타까운 일들이 생각보다 뭐 오늘 구질구질하게 설명드리긴 좀 그런데 예전에 그 엠마켓 구글한테 엠마켓 다 뺏기고 그런 것들도 통신사가 자체 엠마켓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맞아요, 맞아요. 그 구글에서 아 저희가 돈 드릴 테니까 좀 빼고 제 거 좀 넣어주세요 해서 의무적으로 다 넣어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국내 통신사들의 엠마켓에서 아예 안 쓰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구글에 종속돼 버리면서 내년부터는 이제 30%씩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건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넷플릭스에 이어서 디즈니가 또 들어온다고 하는 건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디즈니가 만화만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 뭐 엄청나게 많죠. 아, 마블도 디즈니 거 아니에요. 마블도 있고 21세기 폭스도 있고 뭐 많잖아요. 루퍼트 머독의 폭스를 통째로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바 이거 CEO가 이제 거기 디즈니가 디즈니의 어떤 CEO가 된 이후에 이분이 참 성격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전에 디즈니가 굉장히 그 여러 곳과 싸우고 콘텐츠 기업들과 싸우고 갈등을 빚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바바 이거 이후에는 굉장히 뭐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제일 성격 더러운 사람 뽑자면 지금은 고인이 되신 스티브 잡스 있잖아요. 정말 성격 더럽기로 유명한데 고인인데 그냥 성격 좀 있으시다고 합시다. 아 근데 워낙 천재성이 뛰어난 분이니까 근데 이게 디즈니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반대로 수식어를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전 CEO하고는 그 스티브 잡스가 이끄는 픽사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아. 그러다가 이제 바바 이거가 이제 CEO가 되면서 픽사하고 스티브 잡스하고 거의 절친이 돼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바바 이거도 넷플의 그 이사회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 스티브 잡스가 디즈니의 또 이사회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 덕장이구나 픽사. 덕장 그죠? 덕장이죠. 덕장. 그리고 픽사를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자존심 강한 미국의 자존심 스타워즈. 네. 루카스 필름을 인수하기도 하고 루카스 예. 맞아요. 마블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떤 애니메이션 그 만화책의 어떤 거장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를 인수해서 정말 그 어떤 영상 콘텐츠로 성공시킨 게 또 디즈니고요. 여기에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지 뭐 ESPN이라든지 이런 채널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도 처음에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기대는 좀 있는데 디즈니가 처음에 넷플릭스에다가 자기네 콘텐츠를 올리다가 우리가 이 정도 콘텐츠가 생겼으니까 굳이 너네 통로 필요 없다. 네. 그러면서 디즈니 플러스라는 걸 새로 만들었고 네. 그걸로 인해서 손해본 것만 1년에 2천억이 넘는다고 해요. 매년 넷플릭스한테 2천억씩 받다가 거기다 납품을 안 하면서 2천억을 손해보게 됐는데 네. 그 선택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는 이미 30여국에서 8천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확보를 했어요. 디즈니 플러스가. 아,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이를 없는 게 디즈니가 거기서 빼서 그렇구만. 그럴 가능성이 있죠. 많네. 아, 그럴 수도 어쩐지. 있겠네. 아, 난 지금 계속 헛방치니까 짜증나가지고. 아, 예전에 있던 영화는 없어진 거 있어요. 그럼 없어진 분명. 거지. 없어진 게 상당수가 디즈니, 그리고 루카스 필름 이런 거예요. 근데 그리고서 이게 그 어떤 경쟁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냐면은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넷플릭스는 넘사벽이에요. 네. 우리나라 제작사들은 진짜 넷플릭스가 자기를 이렇게 간택해주고 제작비 넣어주고 막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고. 근데 우리나라의 뭐 왓챠라든지 티빙이라든지 웨이브 같은 그 OTT가 넷플릭스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좀 엄두가 잘 안 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콘텐츠 기업들이 플랫폼에 종속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미국 시장을 보면은 넷플릭스는 신흥 도전자잖아요. 기존의 강자들이 콘텐츠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HBO라든지 아니면 디즈니라든지 뭐 이렇게 뭐 피콕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굉장히 강한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넷플 그 플랫폼이
무조건적으로 슈퍼갑이 아니고 플랫폼에 들어갈 때 콘텐츠가 얼마나 좋으냐가 오히려 경쟁 구도가 바뀌고 있어요. 저도 그렇죠.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플랫폼이 얼마나 강하냐가 아니고 콘텐츠가 어떤 콘텐츠가 있느냐가 오히려 플랫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껍데기만 있으면 뭐예요? 내용물을 채워야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전에는 얼마나 많은 가입자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이 네. 많은 가입자가 있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네. 더 많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라는 게 강점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반대로 야 이렇게 가입자 많은 플랫폼 많어. 야 돈 많은 플랫폼들 많어. 그래. 그러니까 오히려 콘텐츠가 더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콘텐츠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넷플릭스에 비해서 디즈니는 또 그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네.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애플의 OTT는 애플 TV 플러스도 올해 국내 진출을 할 것으로 관측이 돼요. 물론 통신사 중에 뭐 누가 잡냐, 그래서 KT가 잡냐, LG 플러스가 잡냐,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치열하고 일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파격적인 일이 벌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을 것 같은데 사실 뭐 디즈니만 얘기할 게 아니고 중국판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아이치라는 OTT가 여기도 1억 명 넘는 사람들이 좀 가입이 돼 있는데 여기가 요새 한국에 와가지고 광고 대행사 계약을 맺으면서 또 그 한국인 마케팅 매니저를 좀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걸 보면서 야 아이치도 한국에 좀 들어올라 그러나 보다 라는 것을 좀 관측을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한 50편이 넘는 한국 콘텐츠 판권을 이미 사들였고 IC가? 예. 근데 여기도 되게 재밌는 게 중국에서는 한국 콘텐츠를 못 틀어요. 한할령 때문에? 예. 자기네 아직도? 본토에서 못 틀어요. 아직도 못 틀어요? 예. 근데도 막 한국에 와가지고 회사 만들려고 그러고 한국에 있는 콘텐츠를 막 사고 있는데 이게 뭐냐 아이치가 중국을 벗어나서 아시아권 그리고 글로벌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확대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콘텐츠를 본국에서 그 어마어마한 가입자가 있는 본국에서 틀지도 못하는데도 큰돈 들여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사놓고 이제 한할령 제거되면 거기 또 틀면 되니까. 예,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올해 가장 기대가 되는 그 텐트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만드는 콘텐츠를 텐트폴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진 게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플랫폼이 돼버리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넘사벽의 제작비를 들여서 그 콘텐츠를 만들고 이걸 토대로 어떤 플랫폼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올해 가장 기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지리산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아이치 간다면서요. 그것도 중국과 한국의 판권을 제외한 나머지 글로벌의 영향을 아이치가 샀어요. 아 그런 거예요? 중국 게 아니고? 중국, 한국은 빼고 나머지 글로벌을? 그러니까 아이치가 타겟으로 하는 것도 중국의 넷플릭스, 중국의 OTT라고는 하지만 글로벌 시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치는 작년에도 뭐 편의점 샛별이나 저녁가시 드실래요 같은 거를 중국에는 안 틀고 아이치 글로벌에만 틀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치가 근데 글로벌이 뭐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글로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글로벌로 가기 위한 전략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뉴스를 보실 때 뉴스의 흐름을 같이 읽어주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즈니가 2019년에 디즈니 플러스를 만들어서 출시했을 때 시작은 미국하고 캐나다만 했어요. 근데 걔네가 그것만 한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서 유럽에 진출을 하고 결국은 한국까지 올해 들어오겠다는 거고 네. 그런 흐름 안에서 어떤 콘텐츠를 바라느냐라고 했을 때 한국 콘텐츠가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그러니까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에서도 현진통신사인 엔티티 도코모하고 같이 전략적으로 제휴를 맺어서 하고 있어요. 디즈니도 참 신기한 게 여기가 OTT뿐만 아니라 디즈니랜드 있잖아요. 네. 놀이동산. 네. 이 사업부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극장도 되게 많고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데도 최근 석 달 동안 40%가 올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디즈니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보면은 통신사들은 자기네 플랫폼을 오히려 약간 뺏기는 모양새를 가져가게 될 것 같고 콘텐츠 제작사들은 오히려 굉장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비롯해서. 뭐. 예,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여기서 그 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 뉴스가 아직 안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루머들이 많이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루머들도 되게 많아요. 확인되지 않은 얘기니까 말하기는 좀 그런데 네네. 뭐 어느 회사가 디즈니 플러스랑 뭐 하기로 했다. 어느 회사가 디즈니 플러스랑 뭐 하기로 했다. 어느 회사가 IT랑 뭐 하기로 했다. 이런 루머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이 루머를 꼭 확인하지 않더라도 지금 OTT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한국의 제작사들한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네. 그런 OTT 글로벌 OTT들이 중소형 업체랑 뭘 하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처음에는 티어 1에 있는 회사라고 불리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제이 콘텐츠라든지 이런 데들을 그렇겠죠. 중심으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풀캐파예요. 아, 아니 그 왜냐면 콘텐츠라는 게 야 가동률 올린다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 작가도 네. 있어야 되고 뭐 좋은 프로듀서도 있어야 되고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진출해 있었던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작년에 4천억을 투자하고 올해는 6천억 넘게 투자를 한대요. 그리고 아시아에선 최초로 한국의 별도 콘텐츠 법인을 따로 만들기로 했어요. 넷플릭스가.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뭐 전문 용어를 쓰면은 넷플릭스가 한국 제작 시장의 티어 1을 아도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여기에 캐파가 꽉 싹쓸이를 해버리니까 그럼 다른 업체들이 여기 진출을 했을 때 티어 1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티어 2로 가야지. 그러니까 티어 2, 티어 3까지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옛날에 그 우리나라 제작사들의 어떤 한계라고 한다면은 네. 우리나라 제작사들의 환경이 생각보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구조냐면은 그 떴다방 스타일이 되게 아 오늘 너무 전문용어 쓴 거예요. 아니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편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떴다방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프로젝트가 하나 뜨면 네. 기획자가 있고 투자를 유치한 다음에 감독을 유치한 다음에 자기네 팀들이 쫙 모여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그리고 흩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미디어 콘텐츠 업계는 사실 방송국이라는 곳과 극장이라는 곳이 거의 제일 상단의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틀어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자기네들의 비용을 써가면서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딱 주어져가지고 어떤 극장이라든지 뭐 그 방송국이라든지 여기가 딱 주도권을 잡고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 거기서 팀이 모이고 투자가 모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제작이 이루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사들 중에 안정적으로 이 스튜디오를 꾸려가지고 직원들 고용해갖고 이거를 만들고 그 다음 거를 착착착착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이 방송국과 극장의 어떤 힘이 굉장히 약해지면서 네. OTT가 굉장히 많아지고 납품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업화, 그러니까 뭔가 비즈니스의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 제작사들만 하더라도 뭐 대부분 작년에 적자 정도가 아니고 몇 년씩 적자가 나던 회사들이 대부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상장이 돼 있는 회사들이라면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회사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년 적자 뭐 이런 회사들이 꽤 많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뭐 그런 고정비를 진출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딱 프로젝트성으로 딱 붙었다가 빠졌다 하는데 이런 회사들이 점점 체계화를 잡아가고 있는 게 오히려 K 콘텐츠라고 불릴 수 있는 우리나라 연예 기획사들이 SM 이전에 굉장히 그냥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어떤 관행적으로 매니징을 해주다가 지금은 체계적으로 육성을 하는 과정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육성을 하는 과정조차도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리고 빅히트 인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플랫폼을 만드는 단계까지 진화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데이 콘텐츠의 A스토리 같은 여기가 또 어떻게 보면 옛날에 뭐 드라마 제작사 예전에 영화 제작사가 왕이었거든요. 제작은 영화지 프로들이 영화에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극장을 못 가잖아요. 요즘 극장에 틀지를 못하잖아요. 오히려 극장용으로 만들었던 뭐 요새 최근에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차인표라든지 뭐 사냥의 시간 콜 승리호 이런 거 다 극장 안 거치고 다 넷플릭스로 바로 갑니다. 네네. 사냥의 시간 같은 경우에 그 제작사가 아 극장하고 아 나 극장들 갑질하는 거 싫어 나 넷플릭스랑 할래. 그랬다 공공의 적이 돼갖고 거의 업계에서 매장당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너 앞으로 너네 제작사에서 만드는 거 앞으로 극장에 틀 생각하지 마. 약간 이런 분위기까지 있었거든요. 에. 지금은 이게 아닌 상황이 점점 펼쳐지고 있으면서 그런 제작사들이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이 제작사들이 비즈니스의 체계를 갖춰가는 단계라고 한다면은 네. 오히려 지금 주가가 조금 올라 있는 거는 어떤 뉴스나 루머를 통해서 올라간 것들이 분명히 있고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게 있는데 오히려 K 콘텐츠가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은 이런 그 수많은 파편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콘텐츠 제작 인력들이 어떤 자본이나 기술이나 사람이 집적되면서 그러니까 디즈니 같은 그런 프로덕션들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같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여기가 뭐 팬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회사들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애들도 뭐 5월에 라켓 소년단을 시작으로 다섯 작품이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가 보통 1년에 세 편 만들고 뭐 작년에 뭐 그러니까 여기가 겨울 연가 하던 회사입니다. 옛날에. 아. 근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IP
그러니까 저작권을 겨울연 갖고는 잘 갖고 있었어요. 돈 네. 많이 벌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는 항상 그 방송국에다 IP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작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방송국의 외주 제작사일 뿐이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그 낙해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IP를 직접 자기들이 가지고 있게 되면서 SBS와 넷플릭스를 방영하는 걸 확정을 했었고,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또 다른 OTT들이 왔을 때 여기는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뉴 같은 경우에 그 영화 제작사 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 뉴 이렇게 동그라미 나오는 거. 여기도 사실 2017년 이후에 3년 연속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한때 별로 뉴 엄청 잘 나갔는데 영화 그전에.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오히려 작년을 기점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2021년에는 낙원의 밤이라는 영화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방영될 거고. 무슨 영화요? 예? 뭐, 이, 낙원의 밤. 낙원의 밤? 예. 우리 전혀 모르는데. 그리고 여기도 아까 텐트폴이 굉장히 큰 돈, 아직 개봉 안 한 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 올해 될 거라는 얘기를 아, 드리는 먼저 돈 받고 예, 강풀 네. 만화가 있잖아요. 이분께 영화나 드라마로 많이 제작이 됐거든요. 강풀 씨 거가 여기 무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500억이 투입이 돼서 220부작으로 제작이 될 예정이에요. 이게 텐트폴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거대 자본을 투자를 해서 장편을 만들어서 게임으로 치면 블록버스터. 예, 블랙포 아. 블록버스터 딱 맞네요. 예, 블록버스터. 네. 근데 예전에 블록버스터 영화라는 거는 그 영화 자체로 수익을 내는 그게 이제 어떤 그런 스타일이었다 그러면은 텐트폴은 이걸 가지고 이 플랫폼을 키우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텐트폴이라는 용어를 좀 다르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연예 제작사들에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들이 뉴스에 좀 반영이 되면 좀 더 그 시장이 후끈해지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웹툰 얘기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웹툰. 예, 꽤 네. 오래되긴 했는데 웹툰을 가지고 뭐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되는 것들의 흥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웹툰 플랫폼의 1위가 우리나라 네이버고 네. 네이버 웹툰은 뭐 제2의 어떤 콘텐츠의 고장 어떤 보고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건데 최근에는 이제 웹소설 업체를 하나 인수를 했는데 여기가 6천억 원을 주고 웹소설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어디예요, 그게? 여기가 웹소설업체? 웹소설업체 우리나라? 아니요 외국에 아 외국에 왓패드라는 데인데 여기도 약간 9천만 명 정도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네이버에 이제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웹툰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가 굉장히 좀 웹툰에서 그 웹툰으로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웹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잘 팔리는 웹소설을 웹툰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웹툰 또 그걸 가지고 나온 것 중에 또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웹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의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웹소설 중에 인정받은 게 웹툰이 되고 네. 웹툰으로 인정받은 게 콘텐츠화되고 있는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람들이 또 이런 걸 굉장히 또 요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쇼박스 같은 경우도 그 뭐 영화가 워낙 잘 안 되니까 되게 힘들다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뭐 쿠팡에다 콘텐츠 쿠팡도 OTT 시작한 거 아시죠? 아, 쿠팡. 예, 쿠팡도 OTT 시작하면서 거의 뭐 상한가로 쑥 가버리는 게 있고 뭐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 뭐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에 콘텐츠 공급한다 그러면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이런 뉴스들이 지금은 이렇게 확인되지 않고 협약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뉴스들이 올해 상반기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네. 확정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지겠네. 그러니까 확정 매출로 나오는 것도 그 다음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네. 확정 매출로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된다는 게 아니라 예, 예. 이제 아, 예, 예, 그렇죠. 공시를 할 수 있는 예, 예. 계약을 그런, 하면 이제 예, 그런 일들이 올해 상반기에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이 미디어 섹터는 정말 그 애널리스트 분 한번 모시고 정말 네. 체계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 올해 상반기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다른 방송 녹화가 있어서 네. 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도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인터뷰를 한 3시간 했어요. 아. 근데 그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만 딱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내가 굉장히 감명 깊다. 하나는 자기가 왜 글로벌로 나갔냐. 한국은 산업이 형성이 안 될 정도로 작은 맞아요. 시장이라서 예. 이게 안 나가면 회사를 만들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지속가능한 회사가 그러니까 유지가 안 돼요. 아까 그러니까 팀으로 해쳤다 못쳤다 하는 게 한국에서 MBC, KBS 주고 뭐 영화관이 좋은 이게 산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넷플릭스가 생기고 아이치가 생기니까 이게 산업이 된 거고 뭐 K-POP은 사실 중국, 미국, 유럽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산업이 된 거.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앞으로 플랫폼 회사가 값되는 시장이 되겠어요? 진짜 찐 콘텐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러브콜 받아서 오히려 콘텐츠의 최강 강자가 예.
사실은 플랫폼을 이렇게 테이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고 자기 생각한 확신한다고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확실히 시대를 읽는 물론 제가 뭐 개인의 선호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SM 엔터테인먼트라는 큰 회사를 만들고 어차피 K-팝을 국제화시킨 그런 이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예, 예. 아 그런 부분에서는 야, 시각이 저런 시각이 있네. 근데 권 기자가 오늘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더 기억이 나네. 예, 그리고 자본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네. 예전에 영화 제작사 같은 데가 떴다방으로 하는 이유가 네. 그 사람들 월급 비정규직으로 주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돈 벌 때만 월급 주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뭐 지속 가능하게 일감이 없으니까 일감 있을 때만 월급 주는 형식으로 했다면은 정말 자본이 약간 좀 시야를 좀 길게 맞아요. 보고 간다 그러면은 그런 우리나라의 훌륭한 어떤 영화 제작 인력들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강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네. 예전에는 그 수요가 부족하고 제가 영화를 납품할 데가 없었다 그러면은 오히려 영화를 납품받을 데가 더 많아졌을 때 그걸 제작할 수 있는 인력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가 지금은 네. 공급 부족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들도 단기에 좀 손해를 네. 보더라도 그 사람들의 고용과 처우를 좀 개선해주면서 좀 그쪽에서도 이제 산업이 네. 말씀대로 산업이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좀 그렇죠. 있습니다. 이수만 총괄 그 프로듀서와의 인터뷰는 다음 주 월요일 3프로 TV를 통해서가 아니고 CBN을 통해서 3프로로 하셨어야죠. 네?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3프로는 그 다음 걸 해야 되겠더라. 왜냐하면 그 여러 명이 인터뷰하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걸 다 못 물어봐서 그래서 한 번 더 모시기로 했어. 알겠습니다. 자 오늘 OTT 관련된 미디어업계의 어떤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 또 잘 설명해 주신 오늘은 뭐 다른 날을 위해서 그래도 좀 부드럽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더럽다 이 표현 하나만 저 문제가 살짝 됐고요. 어떤 거요? 성격 더럽다. 아, 아니 뭐 그 정도는 그 정도는 뭐 네. 애교죠. 무난합니다. 네. 자 우리 함께해 주신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염승환 부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